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와 눈을 한 번씩 마주쳐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잘 지내셨죠? 지난 시간 먼저 정리를 잠깐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먼저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죄의 깨달음이 먼저였어요. 죄는 어떻게 깨달습니까?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써 빛의 조명을 받아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첫 번째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으로 변해요. 어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바울의 고백 같은 우리 마음의 통회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이 이제 겸비해집니다. 겸비라는 것은 낮아지는 거죠. 인본적인 겸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된 실존이 드러났을 때 넙죽 엎드려지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겸비의 마음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 참된 믿음, 구원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을 다시 모니터링을 했는데 제가 말을 실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몰랐을 텐데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튤립 교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게 교리입니다. 전적 타락,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강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게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제정했다, 만들었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칼빈은 1500년도 사람이고, 이 튤립 교리는 도르트 회의에서, 그러니까 1618년도에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이 만들어 놓은 그런 개혁주의 신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3년 정도를 이어서 회의를 해서 도르트 회의에서 결정된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튤립 교리의 되게 중요한 개혁주의 장로교 칼빈주의 강령인데 이 튤립교에서 말하듯 한번 택하고 구원받은 백성의 구원은 변치 않는다. 이 교리인데 취소되지 않지만 이 구원은 여전히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시간 안에 살잖아요. 역사라는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성도의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믿음으로.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난 한번 구원받았어. 이제 끝이야. 이렇게 퉁치지 말자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저한테 그 구원파 하시는 분이 한번 이게 연락이 왔어요. 아, 왜 우리 구원파를 그렇게 공격하느냐. 그러는데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점검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지금도 받고 있어야 되는 거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다. 이 어떤 균형, 또이 긴장감, 이 안에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아직 받지 못한 구원이다. 이 신앙을 늘 점검하자고 했고요. 자,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이 식사 시간, 마지막 저녁 시간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마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레오나르도 다빈치, 르네상스 이탈리아 작가자, 과학자이자 뭐 사상가이자 화가였어요. 굉장히 유명한 천재였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작품을 아시나요? 아시죠? 워낙 유명한 거라 이게 그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레치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 성당의 식당 벽화로 그려진 거예요. 이 4m, 2m 굉장히 큰 벽화, 식당 벽화로 그려져 있는데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3년 정도 걸려서 이걸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이 그 시대상을 잘 배경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그려졌어요, 여러분. 그 그림 보시면 뒤에 배경이 되게 원근감을 살립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그림을 보면 자연스럽게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의 이마로 쏠리게 돼요. 원근감이 쫙 모아져서 예수님 이마에 딱 초점이 쏠려요.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 확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었죠? 12명이잖아요. 그거 우후죽순 막 그려놓으면 이 그림이 되게 난잡하고 복잡할 텐데 그 제자들을 딱 보면 3명씩 묶여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그림을 한눈에 딱 보여지게 이제 그려졌는데 그래서 이게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에서도 소재로 쓰이잖아요.
그냥 안 좋은 영화긴 하지만.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이,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 본문 배경이 된 작품이 최후의 만찬이에요. 지난 시간 제가 말씀 전할 때, 이 저녁 식사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 중에 나를,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벙쪘어요. 아니, 나는 아니죠, 예수님. 막 이랬잖아요. 그 장면을 그린 거예요, 이게. 최후의 만찬 작품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막 횡설수설 막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이제 그때 식사를 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또 살펴보면서, 사람이 죽으면서 죽기 전에 하는 것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요몇 시간 후에 이제 십자가에 몇 시간 후에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요. 그리고 고문 심한 매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날인 거니까 거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했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어떤 말씀인지, 성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우리 본문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몇 시간 후면 로마 병사들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이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하고 또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주면서 이거 마셔라. 이것이 내 피다. 곧 언약의 피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왜이 떡이 내 몸이고 이 포도주가 내 피다. 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사실 이 초대교회 1세기 때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괴상한 소문을 냈어요. 야, 기독교인들은 흑혈기야, 흑혈기. 사람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대. 이런 소문이 났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란 것이 아니죠, 당연히. 비유죠, 비유. 그리고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상징하는 것, 비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제 곧몇 시간 후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어디서 죽으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곧 이제 로마군에 잡혀가서 매질 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기억하라고, 당부하라고, 이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유언과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말씀하세요.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29절 한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죽게 되는데 너희들과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거야. 그때까지 오늘 이 자리 기억하면서 내가 이제 이 포도주,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지만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새 포도주를 함께 마시자. 이렇게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아, 저는 이제 담배 술을 안 하죠. 근데 제가 주변에서 담배를 끊는 분들을 이렇게 몇번 보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정말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담배를 끊어요. 그러면 담배 한 가치를 꼭 갖고 있더라고요. 내가 요거 진짜 중요한 시간에 이거 하나는 핀다고, 그거 보면서 이제 대리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안 피는 거야. 너무 피고 싶은데 안 피는 거야. 저도 근데 사실 술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네, 근데 제가 술을 안 먹죠. 사역하면서 이 땅에서 이제 술을 안 먹게 되겠죠.
근데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사실 아시다시피 홈플러스 동네 가면 주류 상가에서 고개가 저절로 돌아갈 정도로 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에 은혜가 되는 게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 예수님이 그새 것으로 그새 포도주로 제자들과 같이 마신다고 약속할 때 제가 옆에서 예수님 저도 한잔 주십시오. 새 포도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이 땅에서 그이술안 마시고 마지막 날에 진짜 세 포도주로 웃기라고 한 말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 재밌으라 한 말이 던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어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미를 하죠. 예수님께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0절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짧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이 떡은 뭐냐면요. 그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떡이에요. 유대, 지금 명절이 언제였어요? 무교절. 또 같은 유월절이라 그랬잖아요. 유월절에는 무슨 떡을 먹나 그랬죠? 누룩,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떡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빈대떡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정통적으로 이 떡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으로 떼서 줘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식탁을 주관하는 주인이 이렇게 떼어서 정통적으로 손님들에게 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떡을 손으로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예수님도 곧 몸이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다 찢어져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예표하시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를 마시라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약 제사의 그 대속 제물과 연결이 되는데요. 요거는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우리 주보에 있는 주의 설교 말씀 구절에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피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이 곧 율법의 언약,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창세기 아담과 하가 최초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뭡니까? 그 어떤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쵸? 동물을 잡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아담과 하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은 결국 그때부터 그 동물의 피, 동물이 죽었어야 돼요. 그 죄사함, 그 속죄함, 그 언약이 그때부터 예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쭉 오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의 피는 매번 드려야 돼요. 동물을 매번 제사 때마다 잡아.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맨날 각을 뜨고 막 피를 뿌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죄사함, 대속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구약 때는. 근데 영원한 죄사함을 우리에게 줄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은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어린 양, 그 예수님 자신이 그 제물이 돼서 단번에 그 제사 드림이 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해결하신 분이 되셨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주부에 있는 주의 성경 말씀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의 피로만 이제 구원을 영원히 받게 되었던 거였어요. 네. 아멘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식탁에서 말씀하신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지, 진짜로 이것이 떡이 되고, 진짜로 이것이 살이, 그러니까 떡이 살이 되고, 이 포도주가 피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흡혈귀, 식인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진짜 이것이 떡이 살이 되고, 포도주가 피가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떡이었는데, 먹는 순간, 어느 순간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또 이것이 포도주였는데, 먹는 순간, 어느 순간 이게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믿는 것. 누가 믿느냐면, 로만 카톨릭이 아직도 이렇게 믿어요. 천주교가. 그래서 이것을 화체설이라 그래요. 진짜 이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라고 믿어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성경은 성경으로만 풀어야 돼요. 그쵸? 그것을 성경의 유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지식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푸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쪽 성경에서 어떻게 또 말씀하고 있는지를 비교해서 풀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 이 떡이 내 몸이야. 이 포도주가 내 피야. 이게 진짜 예수님의 떡이 피가 되고, 아, 떡이 살이 되고, 포도주가 피가 되는 건지 아닌지를 다른 성경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때 떡과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오늘 같은 맥락에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거야.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가 봐도 지금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지. 진짜 예수님의 몸이 떡으로 변해서 나를 먹어라.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우리 개신교는 성찬이라고 하죠. 성찬 예식 때 떡과 포도주를 로만 카톨릭이 말하는 화체설이 아니라 칼빈 개혁주의가 주장하는 영적 임재설, 이거 영적으로 성령께서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 이 많은 기적들을 왜 행하셨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자성어 중에 견월망지라는 한자성어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달을 가리켜서 저 달을 보세요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더니 이 손가락을 본다는 것이 견월망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세요, 여러분 하고 기적을 가르쳤더니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요 손가락,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으로 막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던 자를 막 살리세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막 이런 것을 해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그때 오병이어로 배고팠던 사람들 예수님 막 먹였을 때 그들이 그걸 먹어서 이제 배가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배가 안 고팠을까요, 여러분? 또 배가 고팠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3일 만에. 그러면 그 나사로 지금도 살아 있을까요, 여러분? 죽었죠?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단지
그 잠깐 다시 배불렀다가 또 배고플 거. 곧 잠깐 다시 살았는데, 근데 결국은 또 죽을 거. 곧 한시적이고 잠깐 그것을 보여주려고 기적을 행했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영원히 또 목마르고 배고프잖아요. 또 죽어버리잖아요. 그거 보여주려고 기적을 행하셨겠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견얼만지. 그러면 그 손가락이 아니고 그 기적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으려고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을요,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 표적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나라는 사실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인간의 이런 차원으로서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인간 기준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인지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실존하고 실재합니다. 주나, 그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수준으로 보여주신 것을 표적이라 그래. 다른 말로는 기적이야. 이적, 기적, 표적, 같은 말이야.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죽지 않아. 그것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저렇게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이다. 그것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잠깐 먹고 또 배고플 거, 또 잠깐 살았다 죽을 거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야라고 표적으로 보여주신 게 기적이라고. 오늘 성만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가 피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에 주목할 게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죽음, 그리고 그 예수 자신과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 화채설, 뭐, 떡이 뭐 살이 되고, 그거 주목하지 말고.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의 성례는요, 또 조금 어렵게 들어갑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성례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세례와 성찬이에요. 먼저 성례가 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례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의식이죠, 성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교회 은혜를 주는 수단으로서 행해지는 거룩한 의식을 성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례 안에 뭐가 있냐면 세례와 성찬이 있어요. 성찬이 바로 성만찬, 성찬 같은 거거든요. 우리 지금 말씀하신 포도주 먹고 떡 먹고 하잖아요. 이게 성찬이에요. 세례는 다 아시죠?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이제 그 증표로 물로 이렇게 뿌리고 하는 거. 그것이 세례입니다. 요 세례와 성찬이 바로 성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교회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는요, 예수님을 진정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이 자기 자아의, 옛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룩한 의식이고요. 성찬은 이제 그 세례 받은 자들이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몸과 살을 영적으로 나와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받는 수단인데, 이 둘이요, 이 성례의 이두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뭐였죠? 세례와 또한 가지는 성찬이 죽음과 다 관련이 돼 있어요. 죽음과. 그렇죠? 세례는 뭐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세례예요, 원래. 그걸 침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약식으로 물만 뿌리잖아요. 원래는 물속에 쑥 들어가요. 물은 성경에서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모든 생명체들이 다 물속에 죽는 거예요. 물은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세례도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내 옛자가 죽은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곧 죽을 것을 의미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몸과 살을 먹고 마셔라. 즉, 이 성례 두 가지는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제가 주구장창 말하는 게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이게 성례 안에도 이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 계속 얘기하죠? Union Christ.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 카톨릭은 떡이 실제 예수님이 몸이 된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화체설을 주장하고 또더 나아가서 교회의 성례인 이두 가지 세례와 성찬을 무시하고 그것을 넘어서 이 성례를 일곱 가지로 자기 마음대로 정했어요. 일곱 가지로. 그래서 이것을 칠성례라고 불러요. 그들은 칠성례. 그러니까 성례가 일곱 가지가 있어라고 해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 가면. 그게 내가 한번 적어봤는데 제가 뭐가 있냐면 세례성사, 견진성사, 고해성사. 고해성사 들어봤죠? 성체성사, 종부성사, 신품성사, 혼배성사. 이름도 못 외우는 게 쓰죠 지금. 이거 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게 아닌데 그냥 인간들이 그들이 다 제정해서 이 성례를 지켜 행하는.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갖고 이들이 막그 고해성사 하잖아요. 자기 죄를 졌는데 신부들한테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해. 아니 왜 신부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또 종부성사는 뭐냐면요,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그 성사인데요, 사람이 죽기 전에도 죄를 막 짓잖아요. 이걸 회개하고 신부들한테 죄를 고백해야지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부성사 못하고 죽으면 이 사람들은 연옥을 가든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카톨릭은. 근데 만약에 교통사고 났어, 교통사고 한 번에 죽어버리면 이 사람은 큰일 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죽기 전에 꼭 신부가 와서 이게 넘어가기 전에 나 이런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너희 죄를 사하노라, 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종부성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 자료를 찾아봤더니 중세 때요 흑사병이 엄청 돌아서 유럽 사람들이 거의 패스트로 막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신부들이 그 카톨릭 신부들이 그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들을 부를 거 아닙니까? 이 종부성사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으니까. 근데 신부들이 어떻게 해요? 가고 싶겠어요? 너무 가면 되잖아요, 흑사병. 자기도 죽어야 돼, 가서. 그래서 그거 안 가려고 막 자료를 찾아보니까 생쇼를 막다 했어요. 이게 뭡니까? 추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주의는 바로 영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이렉트로 그냥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왜 신부님을 찾아가자고? 네? 카톨릭 그만 까야지. 계속 저한테 지금 카톨릭에서도 지금 댓글이 엄청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개혁주의는 이 교회 정통 의식인 성례를 오직 세례와 성찬으로만 규정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찬, 성만찬 이거 교회에서 잘안 하죠. 또 여러분들 교회에서 제가 보면 1년에 한두 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아까 개혁주의, 또 어려운 말씀 계속 드리는데 그냥 들으세요.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개혁교회, 우리 개혁교회라 그러죠. 개신교를 개혁교라는데 개혁교회의 표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교회다라고 인정할 때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그걸 표지라 그래. 첫 번째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말씀. 두 번째는 성례가 있어야 돼요. 성례는 지금 배웠죠? 세례와 성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치리가 있어야 돼요. 치리는 뭐냐면요, 권징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책벌, 벌 주는 거예요. 똑바로 안 했을 때 혼내는 게 이제 잘못하면 벌 주는 게 치리인데, 이 말씀과 성례와 치리가 개혁주의 교회의 3대 표지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네요. 근데 오늘날 교회 7이라는 거 여러분 잘못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7이라는 말 아버님? 그렇죠? 7이라는 말을 안 써요. 왜냐면 교회에서 혼내질 않아요. 왜? 혼내면 교인들이, 아씨, 뭐, 이 교회밖에 없어. 딴 교회 가버리니까 교회에서 그게 무서워서 잘못을 해도 혼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교회인데 7이가 사라졌어요. 근데 역사를 보면 교회,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잘못됐을 때, 예배를 똑바로 안 드려. 막, 방황하고 막 이래. 술 먹고 막 나쁜 짓 하고, 자신을 깨끗이 안 하고 막 이래. 그러면 주로 그런 사람들을 치리했던 게 뭐냐면, 수찬정지예요. 수찬정지가 뭐냐면 바로 이 성찬식 못하게 하는 거야. 너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을 자격이 없어. 안 되겠다, 너는. 너 3주간 수찬정지. 그럼 3주 동안 그 성찬을 못하는 거야. 근데 오늘날 성찬도 안 해. 치리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 질서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교회가 그냥 교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 마음대로 그냥 교회가 이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개혁 교회 3대 표지 뭐였어요? 말씀, 바른 성례, 또 칠의 이게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아시고 또 그 성례 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칠성례 말고요. 뭐였죠? 세례와 성찬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직 이제 저희는 15명이 안 모였으니까 이것을 기도처라 그래요. 교회는 성인 15명이 모이면 그때 이제 정식으로 교회로 등록이 돼요. 장로교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기도처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강도사 준목이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안 받은 상태에서는 성찬 예식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집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저는 매주 성찬 예식을 진행할 거예요. 매주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눌 겁니다. 만약에 성도가 많아져서 시간적인 한계가 있더라도 저는 1년에 12번은 이 거룩한 은혜의 수단인 성례로 성찬을 진행할 겁니다. 그만큼 이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과의 연합됨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찬을 할 때도 오직 세례 받은 자만이 성찬을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몸과 살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받은 자고 또 형식적으로 참여를 해도 안 되겠죠. 매우 경건하고 중요한 기독교 성례 예식인 거예요. 이 성찬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 우리 믿는 자들이 성찬을 어떻게 참여하는지 잘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성만찬, 성찬 같은 말입니다. 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식사를 지금 하고 이제 곧 여러분들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로 유언이라고 그랬죠? 그 유언은 정말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정말 해야 될 말을 하는 게 유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하셨던 말이 그런 거예요. 이제 곧 죽으셔야 될 예수님이 이 마지막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 마지막 만찬에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과 연합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 떡이 내 몸이다. 먹어라. 이 포도주가 내 피야. 마셔라.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거죠. 이것은 카톨릭이 말하는 그런 화채설이 아니래 또 성령을 통해 영혼의 양식인 그분의 몸과 피에 연합되는 인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 이거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또한 우리 한 가지 배웠습니다. 교리적인 거지만 중요한 거 개혁교회의 3대 표지라는 거 있었어요. 아 이것은 교회입니다. 이것은 교회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 표지 나눠지는 기준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교회는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른 교리에 입각한 말씀의 선포. 두 번째는 바른 성례가 있어야 돼요. 성례에는 뭐가 있었죠? 세례와 성찬이 있어야 돼요. 예배 안에는. 네, 꼭. 마지막 세 번째는 칠의. 건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건징. 그것이 세 가지 교회의 표지였어요. 또 배웠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우리 마지막으로 요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도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과 붙어서 창조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졌지만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돼야지만 우리는 참 생명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예수님은 그 마지막에 정말 다시 한번 나와 연합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포도나무와 가지, 유니온 크라이스트에 대해서 마지막에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이 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쟁자로 포도나무 된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가 가짐에서도 내가 생명이야 라고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오늘은 뭘 먹고 살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 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섬기고 마음속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연합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고 구원이 되는 길이에요. 성경은 계속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연합. 그렇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이 연합이 된 그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유기적 공동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된 생명의 연합체. 그래서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 100명 있고 200명이 있어도 정말 예수 생명으로 있는 자들이 아니면 여기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자들이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여러분이 있어도 정말 지금 제가 전한 말씀이 생명이 돼서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와 연합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한두 명 있으면 여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이름만 들고 교회 표지도 없고 세례와 성찬과 치리도 없고 그냥 허울 뿐인 교회가 돼서 기독교 150년 역사에 이 나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자. 우리 나비교회는 정말 이 허울 뿐인 교회가 아니라 참된 예수 생명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실존적인 교회로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